도로공사의 수업으로 1세트 시작합니다. 이윤정 세터의 수업으로 시작. 첫 공격 배가 아 뜨거워지는 초반입니다. 아 그렇죠. 배윤아 계속 서브 노란 받고 염혜선이 메가에 갑니다. 메가에게 갑니다만 그렇죠. 아, 분명히 그 박은진 선수에게 비속공 그리고 박희민 선수에게 갔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메가 선수에게 갔어야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서브 문정원이 받아냈고 부키리치의 블로킹! 어, 메가! 부키리치를 막아내보는 메가! 자, 본인들의 리듬을 조금씩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98에 외국인 가장 큰 선수, 그리고 185에 아시아 코너 가장 큰 선수 메가. 이선우가 받았고, 메가 득점입니다. 아, 맞고 나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4번 쪽에서 공격수들이 때렸을 때 도로공사의 미들과 그리고 아포지 선수의 블로킹 그 사이 공간, 이 공간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메가 선수. 다나차 쪽. 그리고 붙었습니다만. 다나차가 가운데 빈자리. 지아가 받고. 메가. 블로커 아웃입니다, 아, 메가. 네, 멀리 키죠. 네. 아, 특히나 그 연타성의 수비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아, 좋은 득점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메가가 후위에서 점프를 하자마자 인도네시아 팬들이 벌떡 일어났었거든요. 지하의 서브, 임명옥 약간 길었고 지금은 넘겨야 합니다. 조금은 추격할 수 있는 기회. 메가와 티메가! 자, 경관장 상당히 지금 낮고 짧은 볼을 빠르게 치고 들어왔어요. 네. 아, 그 때릴 때 마지막에 임팩트를 상당히 빠르게 줬고. 루키리치의 서브 강력하게 갑니다. 지아가 받고. 메가 스파이크! 아, 가점 있어요. 네. 요런 모습이 메가의 모습이죠. 메가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한 40% 가져갔는데 네. 1세트 같은 경우는 28%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줘도 괜찮습니다. 노란 네. 쪽을 향했고 중앙위 메가! 강력한 득점! 자, 조금씩 이 플레이 자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흔들렸던 리시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점차 추격하는 정관장. 김종민 감독이 후위 공격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오란 리베로 메가가 하지만 블로커 메가와 티 두 득점째. 아, 지금 뭐 아무래도 아포지보다는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메가 선수가 좀 득점 나는데 좀 볼이 붙으면 좀 어렵고요. 네. 아, 전세현 선수가 착각을 했나봐요. 네. 따라가면서 그냥 놔버렸죠. 자, 이명옥이 약간 흔들렸고 문정원 짧게 석점차에서 2점차 추격 기회 2점차 추격 기회 득점. 어, 네. 자, 스스로 들어가면서 스텝이랑 타이밍을 맞췄어요. 신은지의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백토스로 메가 아 받았나요? 아 예. 신은지 2단 같은 나이 2005년생 김세빈이 받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네. 자, 메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힘이 잘 실린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잘 만들어졌고요. 네. V리그 프로 원년이 2005년에 시작했는 추격하는 정관장입니다. 속공 맞지 않고. 메가 강타 맞고 나가고 행정탑 추격 정관장. 자, 조금씩 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김종민 감독이 플레이를 한 이후에 앉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부키리치 선수에게 줬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김세빈 서브. 메가! 어, 그렇죠. 아, 메가가 본인이 좀 타이밍 맞춘 것 같은데요. 워낙 뭐 점프도 있고 이 체공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블로킹이 따라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타이밍을 맞춰요. 네. 자, 잘 올라갔죠. 그렇죠. 강력한 서브! 노란이 정확히 받고 메가의 후위 공격! 자, 맞고 나갔죠. 네. 맞고 나갑니다. 자, 지아, 메가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다 50%가 지금 넘고 있어요. 네. 자, 곧
보다 더 좀 경기력을 좀 더 잘 가져가기 위해서. 서브 문정원. 시야가 어렵게 받고. 베가이 스파이크를 가나요? 가지 못합니다. 베가이 득점. 네. 자, 그쪽이 맞죠? 예. 뭐, 비교적 블루킹이 낮기 때문에 메가 선수를 그쪽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터들이 언더핸드로 연결하는 볼이 상당히 많아요. 타나차의 서브. 다니엘이 백토스. 메가! 잘 밀어 때렸어요. 네. 네. 자, 이것도 이 메가 선수가 약간은 타이밍을 끌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블로킹이 약간은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밀어 때린 거예요. 네. 문정원 서브. 박혜민 받고. 자, 메가가 해결할까? 왼손으로. 타나차 뒤를 받치는 김세인. 메가! 맞고 나왔군요. 브로커 메가 해결합니다. 아, 오늘 뭐 세터 쪽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 고이진 감독이 작전 타임 때 메가에게 그 안예림 선수의 토스 높이를 네가 맞춰라 얘기했는데 네. 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줬어요. 네. 이혜은 서브. 김세인이 받았고 메가의 파이크! 스피드하게 잘 들어갔어요. 강력합니다. 네. 밝게 우는 메가. 자, 분명히 이런 공격을 잘하는 선수인데, 자, 그런 부분을 잘 살리고 가야 되는 정관장입니다. 네. 염혜선 선수가 이제 웜업전에서 많이 지켜봤고 메가와 다시 집중 집중 혜민아 혜민아 calon negawati aku di sini guru kalian harus mendengarkan aku menjelaskan oke 첫 상 얘기해 주세요 첫 키스 첫 키스 Hari ini aku akan kasih tahu kalian berdua tentang Indonesia. Apa ada tempat wisata yang kalian tahu di Indonesia? Jakarta. Jakarta Asian Games. Oh, benar. Jakarta, apalagi? Nasi goreng. Itu makanan. Kencan. Aku akan memberitahu beberapa daerah yang kalian belum tahu di Indonesia. Ya tadi benar ada Jakarta, Bali, Lombok, Jogja, Jember, dan masih banyak lagi. Dan Jember adalah tempat tinggal aku. Oh. Kali ini aku menjelaskan tentang agama yang ada di Indonesia. Di Indonesia ada berbagai macam agama, yaitu agama Islam, Kristen, Katolik, Hindu, Buddha, sama Konghucu. 불교도 있구나. 불교도 있다. ada. 선생님, 히잡 쓰고 운동을 하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enggak, dari pertama aku di dalam gor enggak merasa terganggu. 그럼 태어날 때부터? enggak, aku pakai hijab dari 2017. 그럼 벗고 싶을 때는 없는지? 아, enggak, untuk saat ini aku mantap dengan hijab. 그러면 우리 팀에서 히잡 쓰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림! 아, 오, 잘 어울릴 것 같아. 뭉킨 예림 itu seperti orang Indonesia dan Thailand. Jadi kayak mukanya. Kalian udah tahu bahasa Indonesia belum? 선생님 인도네시아 말 많으시잖아요. 저희랑 대화할 때. 진짜. 진짜. 사랑해. 진짜가 사랑해라는 말. 어, 진짜. 진짜로? 어. 진짜. 네가 tahu? 선우 tahu? Bahasa Indonesia?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아, sudah di sini udah 4 bulan. Kamu belum tahu-tahu. 선생님이 저한테 인도네시아 말 안 하시잖아요. Aku akan mengajari bahasa Indonesia. Yang lebih basic aja setiap hari. Terima kasi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Maaf. Biane. M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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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카페 갈까요? Nanti aku akan bilang ke 감독님. Kita gak usah latihan. kita bertiga aja tapi ya. Kita bertiga aja. Terus ada selamat pagi jam 5 sampai jam 9. Selamat kamu ya. Cukai. Selamat. Selamat siang jam 10 sampai jam 2. Selamat sore. Selamat s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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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amat sore jam 3 sampai jam 06:30.
어허. 슬라맛 세분화돼. 그니까. Yang terakhir selamat malam. Selamat malam. Jam 7 sampai jam 12 malam. Selamat malam. Selamat. Selamat malam. Malam. Ah, oke. Tadi kan aku berbicara dengan KPMG mengambil alih perusahaan rokok di Indonesia dan ada cabang juga di Indonesia. Jadi menurut aku hubungan antara Korea dan Indonesia itu tidak terlalu jauh, dan bahkan di Korea banyak juga pekerja dari Indonesia yang datang ke Korea buat bekerja. Sekian pelajaran hari ini, semoga kalian semua dan kita semua sehat dan semangat sampai akhir season. Yeay. Swap cut. Kalau kalian pergi ke Indonesia atau mengunjungi beberapa daerah, kalian harus beli oleh-oleh dari daerah itu. Bisa batik, bisa makanan khas daerah itu, atau masih banyak lagi. Batik itu apa ya? Batik tuh kayak seni kesenian gitu, kayak yang pakai tinta mungkin, tinta terus dilukis di atas kain kayak gitu. Wow. Nanti kalian bisa lihat di Google. Tuh alergi itu. Kopi. Di berbagai daerah banyak, kayak Sumatera, Jawa, jadi kayak beda-beda kopinya gitu. Jenisnya. Oti wonto je masinji probasi. Sebenarnya aku enggak pecinta kopi banget ya. Jadi kayak enggak tahu. Kurang tahu, sorry. aku guru yang tidak baik. Aku kopi는 어떤지 물어봐주세요. 맛있어. No Americano. Sorry. 선생님이 우리한테 인도네시아에서는 뭘 사야 되는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있는지. Kalau ada orang Indonesia yang datang ke Korea, jangan lupa beli produk dari KPMG Jungkwancang Ginseng. Karena itu sehat untuk bagus untuk kesehatan. Jadi jangan lupa beli. Hongsam sih. Air ginseng yang di court enak. Aku suka air ginseng. Maisu. Dan kalian tahu kalau KTNG mengambil alih perusahaan rokok di Indonesia loh. KTNG ya, deh. Kupjajokin kiyobi. Oke. 인도네시아에서 좀 잘 인기가 많은 얼굴이에요. 예림 언니가. Kalau ke sana, mungkin dikiranya orang Indonesia sih dia. Sorry, Yerim. 예, 옆에 자료하는데 내보내 주세요. Sorry. Nah, tadi Hevin kan bilang tentang nasi goreng. Aku akan menjelaskan beberapa makanan yang mungkin ada beberapa yang aku suka dari Indonesia. Oh, 좋아. Yo, 좋아요. Pertama, nasi goreng juga aku suka. Terus bebek goreng, lele goreng, terus ada gudeg, ada bakso, ada mie ayam. Mungkin aku juga suka goreng-goreng karena ya dari Indonesia banyak gorengan kan. Sampai pisang goreng aja ada. Terus goguma goreng juga ada. Nasi goreng. Favorit tim. Dan masih banyak lagi yang aku suka. Ah, ada lagi salah satunya adalah tempe. Kalian tahu ini? Belum. Iya, karena di Korea sangat jarang ini. Cuma ada tahu. Wah, tempe. Kuaca ya? Bola? No. Kuing dong? Kenika. Ini adalah tempe terbuat dari kedelai. Dan ini masih mentah. Oke, bagaimana? Ini bisa direbus, bisa dikukus, digoreng, terus dicampur ke berbagai makanan yang ada santan. Kayak coconut milk gitu. Kan natto 같은 그런 건가? No. Bukan. Ini lebih enak menurut aku sih enak ini. Oh, was about natto 별로. 다이어터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콩이라서 그렇겠다. 지야. 아. 지야 러브 건강.